근데 춤하고 달리기랑 연관이 있나? 없지. 근데 비보이 체력 소모가 엄청난. 그렇긴 해도. 비보이 말고 다른 운동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직장인 5km 마라톤 대회도 네. 계속. 아 마라톤. 단축 마라톤 대회는 제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춤추시는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 한번 보실래요? 아, 네. 야, 가자! Let's go, let's go! 달력 하시네. 어머. 멋있다. 이야, 이거 어려운 건데. 뭐 하시는 거야? 야, 돈다. 팽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얼굴 하얘지셨어요. 괜찮으시죠? 자, 물 좀 먹고 가시죠. 무게가 떨어졌네. 근데 보기보다 되게 유연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약간 숨찰 때마다 이제 박수를 유도해서 그렇지. 네. 자, 잘하신다. 아, 하시는 동작은 거의 저는 완벽했다고 봅니다. 아니, 원래 배틀을 사실 길게 하지 않아요. 한 동작을. 그렇지. 아. 서로 이렇게 배틀 동작 하면. 상대방이랑 배틀하고 그거 받고 숨은 언제 가라 그거예요? 아이고 아니, 내가 뛴 거 같아 지금 100m 뛰실 수 있겠어요? 호흡에 대해서 자꾸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100m는 무호흡으로 달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 차렷 타게 되면은 호흡을 멈추고 내쉬면서 달리거든요. 아~ 그래서 무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100m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